동무, 그게 농담인데 배가 고장이나 소리 남조선으로 흘러간다면 어떻게 할 거야? 움직이지 마! 지금 여기 올 때까지의 일들 여기다 다 써요. 내래 배가 고장난 소리 어쩔 수 없이 여기 왔는데 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네. 빨리 자백해. 한 몇 년 살고 나와서 대한민국에서 주는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면 좋잖아. 왜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듭니까? 너 이 새끼 간첩으로 밝혀지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. 내일 다른 곳으로 이동할 척 하면서 명동에서 풀어줘. 제로 통보! 이제 다 끝난 거디요? 조사는 아닌데 한 가지 남았습니다. 나한테 왜 이래! 독재국가로 돌아가 봐야 죽지 못해서 사는 거 아니야. 내가 그렇게 간첩이 필요하네? 이제 서서히 정체가 드러나. 내 북으로 돌아갈 사람이야요! 진우 동무, 그동안 내내 그물로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나 봅니다. 이제 내내 그 그물에 단단히 걸린 것 같습니다.